남해군수 선거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처음으로 당선됐습니다. 김두관 의원과의 인연으로 정치를 시작한 장충남 당선인을 정송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장충남 당선인은 진주와 창원경찰서장, 경남경찰청 강력계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26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습니다. 지난 2011년 고향 선배인 김두관 전 지사의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정치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한동안 정치와 거리를 두다 지난해 남해사회통합연구소를 열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재개했고 군수 당선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남해에서 낮은 인지도와 현직 군수와 대결이라는 불리함을 극복하고 당선된 점이 주목됩니다. 교육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으로 다 국민들의 어떤 아쉬움이랄까 불만이랄까 이런 게 크죠. 그런 것들이 아마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계기가 된 것. 장충남 당선인은 힘 있는 여당의 군수로 침체된 남해 경제를 살리는 데 무엇보다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선거 기간 지역 간 세대 간 불거진 갈등을 빠른 시기에 수습하고 살맛 나는 남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